안녕하십니까. 승자 영광이 더욱 빛나는 신한은 위너스 리그 3라운드 경기입니다. 삼성전자 강자 폭스의 대결로 인사를 드리죠. 진행이 박세현이고요. 본 말씀에 임성춘 유대현 해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강과 이 폭스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 위너스 리그에서 삼성전자 강의 이 행보가 만만치 않다가 최근 경기 패배 이후에 다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 카는 이번 그 위너스 리그에서 송병구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 4연승을 달렸었죠. 하지만 송병구 선수가 무너졌던 대하이트전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패배를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네, 정으로서는 이 송병구 선수를 못 잡는다라는 공식이 지금 계속되는 나오고 있는데 해결치가 프로토스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경규 선수가 이 송병구 선수 제압을 해줬고요. 이경규 선수가 딱 나와 전략적인 움직임 한번 딱 보여주면서 송병구 선수를 꺾어냈거든요. 이만큼 올킬하기가 정말 힘든 리그 위너스 리그입니다. 예. 스나이핑을 당하기 때문에 스나이핑 카드 맵 뭐 종족 여러 가지 경우수를 따져서 스나이핑을 하기 때문에 올킬 연킬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와중에서도 올킬한 선수는 나오고 또 2킬 3킬한 선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호의 탄생이 위너스 리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캐나이 뭐 한번 무너졌습니다만 기세면에서는 위너스 리그에서 가장 좋고요. 이에 맞선 폭스. 아, 이 폭스 팀 이 뼈아픈 패배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예, 뭐 1라운드, 2라운드 성적만 보자면 삼성전자 칸과 위메이드 폭스의 행보는 같았습니다. 이 같은 승수, 그러니까 양쪽 모두 구승식을 거둔 상태로 3라운드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의 행보는 위메이드가 2승 그리고 3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칸에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가웠던 그런 올킬 기록, 하지만 올킬을 또 두 번 당하면서 이번 그 위너스 리그에서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폭스의 현재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폭스의 프로토스라인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네, 전태양 선수와 신도현 선수는 어느 정도 하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프로토스라인 박세정과 이영호 선수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한쪽 라인이 한쪽 날개가 쫙 꺼져버린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폭스라면은 정말 그 라인 살아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정말 희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도 확실하게 정비해서 재정비해서 모든 라인이 다 총출동할 수 있는 그런 폭스가 돼야 되겠죠. 위너스 리그에서 이제 MBC 캐미어로 이재호 선수의 올킬을 당한 이 폭스인데 올킬한 이후에 이재호 선수 이런 인터뷰를 했죠. 프로토스가 안 나와서 올킬했다. 예. 네, 아직 폭스 입장에서는 이 프로토스 카드의 부활이 시급해요. 예, 박세종 선수가 꽤나 잘 줬던 그 이번 리그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잘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출전 빈도도 줄어들고 있는데 박세종 선수의 부활이 있어야만 폭스의 이 무거운 또 비장의 폭스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 많은 그 다른 팀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삼성전자 카드는 프로토스 중심의 팀인데 자, 폭스 입장에서 이 프로토스 상대 카드가 그래 많지가 않아요. 네, 저거 카드 상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신도현 이영호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 자, 오늘 경기를 펼치는 삼성전자 칸과 폭스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칸은 지금 통합 순위에서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폭스는 7위입니다. 하지만 승수 차이가 2승밖에 나지 않고 있어요. 예, 1라운드, 2라운드 같은 승부를 보유했었다 보니까 지금 순위는 벌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승수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즉 이제 상위권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지금 더 분발해주면서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화승을 멀리 좀 탱기수 놓은 상태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폭스고요. 예. 이 삼성전자카는 송병구 선수가 언제까지 계속 잘하려 한 법은 없거든요. 이를 좀 받쳐줄 만한 그런 선수들의 활약도 네. 필요한 때입니다. 자, 이번 위너스 리그에서 SK 타이거 기원과 화승 로저즈 공동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MBC 게임 히어로가 1승 추가하면서 3위 자리를 펼치고 있고요. 삼성전자 칸이 1패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2위입니다. 네, 확실히 1, 2, 3, 4위 탭백 리쌍을 보유하고 있는 네 팀이 확실하게 1, 2, 3, 4위까지 자리를 하고 있고 하승 오즈가 그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가 6위인데 2승 3패로는 아직 뭐 크게 만족할 수 없는 승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확실히 달려줄 필요가 있는 폭스죠. 펜젠의 시작으로 이카루스 라만차 피해능 선태양이 되고 아즈텍 서스 브레이커 순서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네. 오늘 1스타트 경기에서 양 팀의 또 엔트리가 궁금하죠. 삼성전자 칸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 송병구, 허영무 그리고 임태규가 여기다 유병준까지 가세 아니라 프로토스 라인이 확실하고 폭스는 그 라인은 적으로서 계속 격침을 해야 되겠죠. 신열, 이영환 그리고 김준호 선수까지 네. 폭스는 충분히 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라인이 풍부합니다. 그렇죠. 능력 있는 적으로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폭스지만 최근에 프로토스의 계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냥 질러 바로 타이밍에 뛰어가면 적을 끝나요. 예, 프로토스를 잡기 위해서 저그를 내보냈습니다만은 예. 그 질럿에 의해서 오히려 이 저그들이 요새 많이 장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 중심에 송병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 삼성전자 큐 안에서 어떤 엔트리를 지금 올려보내게 될지. 자, 1세트 경기는 벤젠에서 펼쳐집니다. 예, 선수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프로토스라인이 강력해요. 네, 그러면 송병구 선수가 확실히 자리를 딱하니 지키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선수들까지도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영무 선수가 2라운드, 3라운드 딱 들어서 좋은 결과
아, 2킬 딱 하면 살아나는 듯 했었는데 그 이후 좀 아쉬운 페이스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 신구의 조화가 확실하게 이뤄졌다. 뭐 임태규, 박재호 선수가 최근 들어서 활약을 또 해주면서 예, 뭔가 톱니바퀴가 잘 맞아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삼성전자 칸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 테란 카드를 막강한 삼성전자 칸입니다. 상대 이 폭스의 저그 에이스 두 명 있죠. 이영환과 신누열 선수. 예. 자, 이 두 명 선수 잡을 만한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예. 특히 박대우 선수의 그 활약이 기대되는 오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아, 차명환 선수의 활약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 최근에 3연패를 당하면서 컨디션이 안 좋고, 아, 임태규 선수도 아, 박대우 선수와 이 신인으로서 아, 팀 내 경쟁과 게 아니겠습니까? 네. 박대우 선수만큼의 그런 승수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면 이제 남은 건 연승뿐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울의 저울전도 좀 많이 나올 것인데 차명원 선수가 최근에 저울의 저울에 패배를 했어요. 그렇죠. 차명원 선수와 허영우 선수가 3연패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와중에 이 박대우와 임태규 선수가 그나마 좀 이렇게 승수를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약간 상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조화가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승 1패 호성전 삼성전자 칸이 3등한 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박대우와 임태규 선수가 지금 삼성전자 칸이 신의 라인으로 팀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네. 어머, 최근에는 이 빠른 패스를 이용해서 저그를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저그 나오면 박대우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저그를 잘 잡아 미리 준비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미리 저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묶어내는 선수의 박대우 선수예요. 예, 신의 패기가 뭔지 뭔가 예, 뭔지 예.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박대우 선수인데 과연 또 오늘 언제쯤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아,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자, 폭스. 자, 이 폭스가 지금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 끌어올려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엔 테란나인이 있어요. 네, 슈퍼케이크를 지금 갖고 나왔네요. 분위기를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분명히 뭐 기세가 떨어졌다, 분위기가 침체됐다 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2승 3패 지금도 충분히 에이스들과 그리고 백업 멤버들이 잘 역할만 해준다면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엔티가 네. 정말 풍부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탑4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태영 선수가 승승승패로 지금 상승되고 신노엘과 이현 선수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박세정 선수는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했어요. 예, 박세정 선수의 부활만이 이 폭스의 순위 상승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무섭던 이영환 선수가 최근에 행보를 다니지 않고 신노엘 선수도 컨디션은 약간 그 하락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때 믿을 건 전태양 선수인데 전태양 선수가 올킬 능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팀의 에이스급 선수들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최근에 종종 보였었거든요. 네. 그 부분만 확실히 고칠 수 있다면은 폭스의 순위 상승 어렵지 않죠. 예, 이 태풍이 좀 불어야 되는데 이게 한파라 그런지 자 이영환 선수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폭스는 저그가 살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 칸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신노엘과 이영환 선수가 지금 폭스를 지키고 있는 중심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 두 명, 1세트! 유병준과 이혜훈! 예. 야, 유병준 나왔습니다. 예, 유병준. 유병준 1위죠. 네. 예. 현재 그 유병준 선수도 신인급의 스파링 선수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벌써 8번째 출전을 하게 되면서 5화를 넘는 좋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침 상대가 이혜훈 예, 이 공식전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선수를 상대로 1승 거단에 보면서 자 이번 위너스리그에서 나도 울킬 한번 해봐야지 이런 욕심 가져봐야 되겠죠? 자, 이 유병준 선수가 프로리그 내에서 좋은 기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상당히 가능성 있는 선수입니다. 예. 네, 분위기 사고방식에 여러가지 유병 선수가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라운드 막판에 들었던 그 4연승의 기세를 3라운드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혜훈 선수입니다. 지난 공구 10 시즌에 2번 출전 이후에 예, 이번 3라운드 첫 출전이에요. 예, 뭐 얼굴만 보자면은 이 선수가 누구였지라고 내 생각할 수 있죠. 이번 시즌 첫 출전이고 지난 시즌에는 커다란 활약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유병준 선수를 상대하면 됩니다. 네,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전에 올라갔던 이혜훈 선수 송병구 선수에게도 패배한 기록이 있어요. 네, 예, 삼성전자 칸에 갚아줄 게 많거든요. 그렇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의 시작 가면. I can't see what I'm doing.